아니 현무가 나랑 동갑이야. 근데 거리감이 있는 게 얘 너무 공부 잘하고 그런 스타일이니까 조금 내가 만나면 수학 때문에 내가 대학을 제일 그런 거야. 수학을 되게 못해. 근데 현상계를 다니는 사람들은 인간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쫄지마. 쫄지마.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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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5분씩만 누웠다 할까? 아니 이거는 그거 빨리 해야 돼 지금. 또 뭐 하는 PPL? 아니야. PPL 아니야. PPL 맞아. 이거 뭐 하는 PPL인데? 미쳤어 이거. 수험생들한테 완전 필요하고. 저희 사냥 나왔잖아. 나 저희 사냥. 구름 사냥이 나왔어. 진짜요? 이거 진짜. 구름 사냥이 나왔다고? 이거 봐. 야 카페인 얼마 들어가냐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 잠 깰 땐 얘가 최고겠다. 누나 진짜 이런 거 안 좋아하신다고요. 그 카페인 들어있다고 안 믿기는데요. 그냥 진짜 완전 너무 맛있다. 진짜? 난 그냥 내가 느낀 거 말 그대로 해도 돼? 네. 박스 얼린 맛이야. 아~ 박스 얼린 맛이야. 맞아. 엄청 상큼하다. 눈이 떠져. 이거 설탕 덜 들어간 거라고 말하면 좀 먹어. 아니 보통 이런 거 컨셉은요 찍기 전에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이즈는 커졌잖아요. 설탕은 또 다운됐어요. 와. 근데 맛은 또 부드럽고. 그러니까 뭐 이득이죠. 대이득이네. 맛은 어때? 어? 진짜 부드럽다. 누나 드셔보세요 이거. 실크로드. 실크로드끼리 간다. 와, 다 봤어요? 꼬막이 다 들어. 실크로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실크로드가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만주벨판에서 아랍까지. 아, 맞다. 실크로드가 어디 지역이에요? 그렇지. 길이야, 길. 우리나라 길? 어딘데? 어디야? 빙그레 뿐이 빵 터졌어. 빵그레 됐어요? 어. 중국에서 중동까지 가는. 아. 내 말이 맞잖아. 아니, 아니 차 타고 갈 수가 있어. 차 타고 갈 수가 있어. 하나, 둘, 셋. 전현무 하면 언론고시가 뭔지 알지? 몰라요. 몰라? 시작하는 거야? 하는 거야. 거예요. 언론고시가 뭐냐면 사법고시. 고고. 난 천재 스타일 아니야.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요. 특히 오늘 너희들을 가르칠 수학은 수학 때문에 내가 대학을 재수한 사람이야. 수학을 되게 못해. 근데 정말 엉덩이로 버티는 스타일. 그러니까 안 되면 계속 풀고 계속 물어보고. 선생님이 너 이거 지난번 물어보지 않았니?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머리가 나쁘니까. 오히려 있잖아 여태까지 봐봐 다 너무 잘하신 분들이었는데 현무가 가기는 뭐 중간에 온도였다니까 수학은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수학도 난 한번 배워보고 맞아요. 우리 시선에서 맞게 수준에 맞게 가르쳐줄 것 같아 내가 이제 가르치는 방법은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거 선생님이 가르쳐주던 방식이야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오늘 그대로 가르쳐줘 오케이 내가 오늘 이거 하자 그런 거야 딸을 가르치는데 방정식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이 문장제 수학을 가지고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미치는 거야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문제가 한 뭐 20문제 나오면 한 초반에 한 8, 9문제까지는 이제 수식으로 나와서 아 이게 공부한 보람 있는데 이러다가 뒤에 배점 높은 거는 거의 소설을 써놔요 그럼 이게 수식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맞아. 나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이 제일 강조했던 게 미지수를 설정 알아야. 아 그래 미지수만 설정할 줄 알면 그렇지 50%는 먹는 거야 맞지? 50% 이상 먹지 준비됐나? 가자 갑시다 오늘은 무조건 프로를 하는 거야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 듣기 전에 그것도 괜찮잖아 좋아요 우리끼리 쪽팔린 게 뭐가 있냐고 좋아요. 난 누구도 멍청하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못해도 화내기 없기 아 화를 왜 내 내가 그랬었는데 쫄지 마 이 말 어렵다고 쫄지 마 쫄지 마 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81일 때 세 홀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이냐 네네 쫄리는데? 일단 나는 홀수를 쫙 써볼래 요런 것도 참 인간적이야 한 번 쭉 이렇게 해서 한 200개까지 쓰는 애 봤어? 아 근데 진짜 근데 이렇게 안 푸는 거죠 원래 이렇게 안 풀려고 오늘 우리가 모인 거야 아 그래요? 아 나 알겠다
홀수가 X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미지수가. 그 다음에 연속하는 요게 요게 중요했었어. 연속하는 거잖아. 홀수는 짝수 다음에 또 홀수니까 플러스 2가 되면 돼. X에 플러스 2야. 그럼 또 다음 거는 플러스 4가 된다면 연속하는 세 홀수가 되는 거지. 여기서 합치면 81이다 이런 거. 이거 식은 맞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아, 나 너무 놀랐는데 혼자 알았어 원리를. 이거야? 이거야. 천재야. 근데 X 플러스 X 플러스 1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속하는 거니까. 아니죠. 이게 1이야? 이게 2, 1이야? 3이잖아요. 홀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하기 1을 해야 되지. 1을 하면 안 되지. 1을 하면 짝수가 되니까. 그러면 이 수식을 만들고 푸는 것도 할 수 있어? 정답이야. 어? 똑같이 했잖아. 수식을 네가 만든 거야. 야 근데 너 이걸 어떻게 만들어? 너 답 봤지? 솔직히 진짜 나 모든 걸 맨날구나. 진짜 안 봤어. 답을 안 봤는데 저걸 썼다고? 선생님이 여기 있었네. 나오세요. 미지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우고 풀고 대입을 해서 확인하면 끝이거든 사실. 자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들어볼까? 현재 형의 적은 돈은 8,000원, 동생의 적은 돈은 2,000원이 들어있다. 내일부터 형은 매 200원씩, 동생은 매 500원씩 적은 돈에 넣을 때 형과 동생의 적은 돈에 들어있는 금액이 같아지는 것은 며칠 후냐? 미지수를 뭐로 설정해야 될 것이냐를 잘 생각해보라. EX-OX인가? 맞네 3. 그러니까 3이 되죠. 뭐가 되게 잘못됐죠 지금? 아니야. 그럼 이걸 해보자. 얘가 200... 21호! 아... 자, 내가 준비한 수식. 그래, 맞다. 똑같아! 그래, 아주 여기까지 맞았었어, 다. 이게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거야. 1차 방정식을 활용하고 있잖아. 자,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미지수의 밑줄을 긋고 이걸 미지수로 해야지. 여기 같은 경우는 며칠 후를 미지수로 해야 되겠구나. 그림은 돼, 이렇게. 뭐 자꾸 수식부터 쓰려고 하지 말고 형의 돼지저금통과 동생의 돼지저금통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네. 형은 이미 8,000이나 있어. 네. 동생은 2,000이 있어요. 네. 며칠 후가 X니까. 그러면 형은 매일 200원씩이 계속 매일매일 들어오고 동생은 500원씩이 매일매일 들어오는데 이틀 뒤면은 형은 얼마? 400원. 3일 뒤면? 600원. 그럼 결국 X란 얘기잖아. 네. 날짜는 같단 말이야. 네. 얘도 500X란 말이야. 네. 두 개를 더해서 같아지는 날이 언제야? 며칠 후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아이돌 엔딩 표정인데 짐승돌. 자 좋습니다. 아 요 기세 몰아가지고 다음 문제. 자 어떤 농구 선수가 2점짜리 슛과 3점짜리 슛을 합해서 12개를 넣어서 29점을 득점했어요. 그럼 3점짜리 슛은 몇 개를 넣었냐?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건. 어렵지. 야, 이제는 맞다. 이제 슬슬 얘네들도 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미지수는 3점 슛 몇 개? 아, 나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출제자는 여기서 쾌제를 부르고 있어. 아 걸려 들었어. 앞엔 쉬웠지? 뭐 이러고 있다고. 뭐가 어려워 이 문제. 도대체 식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거야? 아 식을 못 쓰겠다. 미지수는 뭔데? 슛 몇 개? 3점짜리 슛. 3점짜리 슛. 3점 슛의 개수가 네. X예요. 네. 2점 슛은 절대 아니야. 네. 동현이 걸 보면서 내가 너무 공감이 갔던 건 뭐냐면 뭐 슛이 들어간 개수가 X라며 그래서 2X까지 해버린다고. 이런 꼬이는 거야. 2점 그렇죠. 슛의 개수와 3점 슛의 개수는 다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X로 넣으면 안 되죠. 앞에 그 저금통 문제는 지나가는 날수가 똑같으니까 둘 다 X야. 이건 둘 다 X가 되면은 안 되지. 그렇죠. 3점 슛과 2점 슛의 개수는 달라요. 네. 자 그러면 3점 슛의 개수가 X라고 했으니 네. 2점 슛 곱하기 개수가 되겠지. 네. 더하기 3점 슛 곱하기 개수. 이러면 총 넣은 점수가 나오잖아. 네. 이게 29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기한 대로 이거는 쉬워. 3X야. 더하기. 여기가 문제잖아. 여기. 그렇죠. 그게. 이게 미치겠는 네. 거 아니야. 자, 근데 그 위에 단서를 뭐라 그랬어요? 2점짜리 슛과 3점짜리 슛을 합하여 12개를 넣었다 그랬잖아. 12개는 또 되는 거. 12개가 뭐야? 문제에서는 버릴 문장은 없어. 그렇죠. 다 있어. 그럼 우리는 다 썼는데 이걸 안 썼어. 네. 자, 12개는 뭐야? 개수. 무슨 개수인데 12개? 합하여. 2점 슛과 3점 슛의 개수지. 네. 그러면 3점 슛의 개수가 X면 네. 2점 슛의 개수를 X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2-X. 정답! 마이너스 해야 되네. 12가
총 개수잖아. 네. 2점 슛 개수, 3점 슛 개수를 다 합쳐서 12번을 쏜 거잖아. 네. 그러니까 3점 슛은 X밖에 못 했다며. 네. 2점 슛은 몇 개야? 10-X. 아. 12개에서 X를 빼면 되잖아. 이게 12-X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12-X 더하기 3X는 29야. 29점이잖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나도 이 12를 계속 봤는데 무조건 써야 되는 건데. 그렇지. 이거는, 네. 우리가 X로 삼은 건 3점 슛의 개수. 2점 슛은 그러면 Y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근데 미지수가 두 개면 풀 수가 없잖아. 풀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 풀 수 있어. 배웠잖아요. 연립방정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 해줄 수 있어요. 12-X 이게 어렵다 그러면 2점 슛의 개수를 Y로 잡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린 이걸 구해야지 관심이 없어요. 네. 얘를 구해야 돼. 네. 그럼 이제 이때부터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야. 네, 연립방정식 알죠. 우리가 지금 아는 정보는 뭐야? 3에다가 3점 슛의 개수를 곱하면 이 3점 슛을 얻은 점수 더하기 2y는 29. 이것만 있으면 두 개를 다 못 풀잖아. 네네. 연립방정식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x 더하기 y는 뭡니까? 이게 10이잖아. 네. 그럼 y는 뭐야? 12-x 여기서 나오잖아. 이 과정을 아까 그냥 건너뛰고 1차 방정식을 푼 거야. 아... 그게 딱 안 떠오른다 그러면 연립으로 가면은 결국 이게 바로 나와요. 이거 좋다. 이게 좋아. 네. 연립방정식. 이게 마음에 드네. 미지수 많아진다고 쫄지 말고. 와. 쫄지 마. 쫄지 마. 미지수가 두 개 있으면 두 줄 있으면 풀려. 풀려. 미지수 세 개면 세 개 있으면 풀려. 풀려. 나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선배 선생님 같은 선생님 만났으면 저도 여기 갔어요. 아, 천상계를 다니는 사람들은 인간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 맞아. 맨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오,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연속하는 세 짝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의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50만큼 크다고 한다. 이때 가장 큰 수를 봐요. 와, 이거 좀 꽝네. 너희들이 맞추니까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자꾸 꼬고 있는 거야. 아, 이 50을 어디다 대입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옛날 수학 선생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국어 못하는 애들은 수학도 못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해석이 안 되면 꼬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50이 어디가 더 큰 거야? 이 거를 아! 미쳤다 미쳤어. 잠깐만. 너가 아직 안 끝났지 여기서. 자, 그렇지. 거기서 답안지를 제출해서 재수한 애들 말고. 아 진짜. 아 진짜로. 너무 아까워. 어, 아니 다 해놓고. 나 재수는 죽어도 못해. 어, 재수하기 싫으면은 검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 아! 오케이. 자, 굉장히 유력해지고 있죠. 나 현역으로 들어간다. 야, 로봇이. 야, 나 이거 보니까 안타깝네. 아, 이러면 노량진에서 한 매치지. 미치겠네. 배가 아파가지고 막 뛰어오다가 비밀번호 누르다가 싼 거야 지금. 누르다 싼 게 아니라 저 정도면 누르고 들어가다 싼 거야. 문도 열렸어 지금. 문을 똑깍 열었는데 따다닥. 자, 알았어. 보여주세요. 아, 누나 지렸어요. 문 앞에서. 정답은 22였습니다. 22. 왜 24가 나온 거야? 저요? 연속하는 세 짝수를 하나는 X, X 더하기 2, 그 다음 짝수는 X 더하기 4를 했어요. 가장 큰 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수는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수에 4배를 했으니까 맞아요. 4 곱하기 X 플러스 4는 나머지 두 수의 합이 됐잖아요. X 플러스 X 플러스 2였고 그렇죠. 거기다 50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한테 50을 더해줘야 이게 같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X는 18이에요. 네. 그럼 여기다 다 대입을 했어요. 잘했어요. 그럼 얘는 18이에요. 그다음 얘는 20이에요. 얘는 24예요. 왜 24죠? 22죠, 형님. 아, 20에다가 4를 더했네? 네. 그러니까 18에다가 4를 더했어야 되네.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아유, 완전 다 왔잖아. 다 왔잖아. 이런 실수들이 왜 나오냐면 네. 미지수를 좀 더 현명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지수가 뭐예요, 이 문제에서? 제일 큰 수요. 제일 큰 수를 X로 잡자는 네. 거야. 네. 그럼 연속하는 세 짝수라며 네. 얘가 제일 크다며 네. 얘보다 하나 밑에 짝수는 뭐야?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 수는? X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면 네. 그게 답이잖아. 뭘 나중에 18을 만든 다음에 4를 더하고 아이고. 2를 더할 생각을 뭐하러 해. 바로 이걸로 그냥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굉장히 쉽죠. 4X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50만큼 크다며. 그러면은 나머지 두 수를 일단 더해볼게. 여기서 이제 50을 더하느냐 빼느냐의 문제거든. 4X는 얘네를 더한 거보다 50만큼 크다. 등호가 되려면 여기를 빼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죠. 더해야지. 그래야 같아지. 근데 순간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버려. 미지수는 늘 얘기하지만 이 문장에 물어보는 게 미지수라고.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미지수를 설정할 거면 나중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 X는 가장 작은 짝수였지. 그렇지. 나중에 4를 더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있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지. 4개월 만에 이런 걸 우리 이게 뭐 어느 나라 말이야 이랬어. 처음 그래, 읽지도 그래. 못했어. 나도 경험이 있지만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하는 적이 되게 많아. 아. 창피하니까. 그렇지. 남들은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외국어든 수학이든 아는 체하다 망하는 거야. 이 배지를 세 명 다 주고 싶긴 한데 난 오늘 사실 제일 놀란 게 창이었어. 그러니까 12-X에서 난 이미 마음이 넘어갔어. 아~ 연립방정식으로 풀 걸 1차로 풀었다는 거. 아~ 드리겠습니다. 아~ 잘해 잘해 잘해. 아 다음에 또 난 너무 재밌어서 뭐 어떤 과목이든 간에 찍어. 중요한 얘기다. 다음번에 이런 얘기했다. 안 껐어? 안 껐네. 다음번에 이런 얘기했다. 안녕히 계세요.